예, 안녕하십니까. 시암남입니다. 아, 오늘도 낚시 나왔습니다. 낚시 나왔는데, 오늘은, 이게, 넓적바위 포인트로 나왔습니다. 넓적바위 포인트 나왔는데, 오늘 뭐, 물도, 너울도 잔잔하고, 뭐, 그런대로 할 만은 합니다. 할 만은 하는데, 모르겠습니다. 오늘도 역시 뭐, 한번 해봐야, 뭐,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. 그래서, 이제, 일단은, 채비부터 한번 해보고, 시작해보겠습니다. 예, 이따 뵙겠습니다. 아, 예. 채비 다 마쳤습니다. 채비 다 마쳤고, 이제, 서서히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. 아이고. 자, 시작합니다. 아, 예, 오늘 저 채비는 1호 낚싯대 릴 2500번 원줄 5호입니다. 예, 다음에 지 1호 무겁게 했습니다. 그 다음에 목줄 2호, 그 다음에 바늘 4호, 바늘 위에다가 봉돌을 갖다가 5비 정도 되는 봉돌 두 개를 달았어요. 두 개를 달고 이제 시작합니다. 오늘은 유튜브 구독자님하고 둘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. 진학씨는 한지 얼마 안 되신 분이 돼갖고, 그래서 오늘 손맛을 좀 보셔야 되는데, 모르겠습니다. 여기서 손맛을 좀 볼 수 있을란가? 손맛을 좀 봐야 되는데. 갯바에 오실 때는 가능한 짐을 최대한 줄이십시오. 여기 팔로스 보디스, 여기 갯바에는 절벽이 다 돼갖고, 짐을 많이 들고 다니시면 많이 힘듭니다. 이것저것 이렇게 들고 갖고 다니시는 것보다 최대한 짐을 줄여갖고 다니시면 좋습니다. 만약에 고기까지 잡으면은 고기까지 들고 올라가려면 억수로 힘듭니다. 입에서 욕이 저절로 나옵니다. 뭐 젊은 분들은 괜찮겠지만 나이 조금 드신 분들은 고기까지 잡아갖고 올라가시려면 액수를 힘듭니다. 그래서 최대한 짐을 줄이시고, 안 그러면은 가방을 메고 다니십시오. 가방을 메고 다니면은 가방도 어떤 거는 제 것 같은 경우는 액수를 무거워요. 가능한 최대한 짐을 줄이시갖고 그렇게 다니시 좋을 겁니다. 어떤 놈이 나를 기쁘게 해줄란가 왔어요. 언제는 모르지만 왔어. 에이, 빨갱이 새끼, 빨갱이 새끼. 에이, 와. 원래 초보자가 더 잘 잡고 더 큰 거 잡고 사고치고 그러하는데 오늘 기대가 되는데 기대가 됩니다. 갯바위 다니시려면 정말로 안전장비가 필수입니다. 낚시보, 방수보, 방수 낚시보, 그 다음에 장화. 빅파이브 가면은 그레이 컬러로 된 게 있어요. 35불인가 하는 건데, 그거 좋더라고요. 그거 낚시꾼들 많이 신고 다니는데, 그거 신으면 괜찮더라고요. 엄만한 데는 그거 다 되니까 장화를 그거 신어요. 장화는 여기는 장화 신어야 됩니다. 갯바위에서. 그리고 방수
낚시부. 그렇지 않으면은 물어 꼭 찾아갖고 낚시 끝날 때까지 발이 물에 젖어갖고 징징 불어갖고 그러면은 좀 찝찝하니까. 어, 그리고 모자 쓰시고 편광 안경을 쓰시면 좋습니다. 선글라스는 편광 안경을 쓰시면 좋고, 다음에 선크림 꼭 바르시고요. 선크림 안 바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그거 안 바르면 얼굴 괜찮은가? 안중부장을 하시길 바랍니다. 됐다. 원줄이 짧아서 될란지는 모르겠지만은 한번 시도는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역측바위 뒤로 나왔습니다. 지금 역측바위 뒤로 나와갖고 여기서 한번 해보려고. 뭐 물었다. 이제 하나 했다. 겨우 했습니다. 아, 한번 하겠습니다.
아, 예.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. 알아서. 오늘, 여기 넓적바위 뒤편으로 왔는데, 여기서, 역시, 들물보다, 물 빠질 때가, 그때 입질이 왕성하네요. 그때, 한 30, 한, 한 30, 한 7, 8 정도 되는 하나 잡고, 그 다음에 10헤드가 한 4자 되겠더라고요. 4자 이상 되겠더라고요. 네, 그렇게 두 마리 잡고,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